안녕하세요. 전당 바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? 한국은 어느덧 금요일 주말이겠네요. 자, 오늘은 스미스 앤 웨슨에서 만든 레이디 스미스. 이렇게 레이디 스미스고 이름이 별칭이 레이디 스미스예요. 그리고 또 여기 모델 이름은 3913, 3913 이런 거예요. 오늘 저 처음 만져보고요. 지난 주일에 제가 이거 총을 샀어요. 뭐냐면 다른 거 근처인 거 토러스 뭐였나? G3인가? G3 2C 그거 하고 바꿨거든요. 이거 바꾸자 그래서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난 처음 만져보지만은 맞바꾸자예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바꿨어요. 그래서 바꾸고 나서 찾아보니까 이게 더 좀 더 비싼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잘 바꾼 것 같아요. 자, 레이디 스미스 이거 보니까 그 영화 미스터 앤 미시스 스미스 그거 생각이 나네요. 오케이, 요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요, 전장이 6.8인치 그러니까 17.2cm 되고요, 총열은 3.5인치 8.9cm고요 무게는 22.3온스 692g이에요 그리고 재질은 이게 전부 다 스테인레스라 그래요. 또 어떻게 보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게가 692g이니까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. 대신에 보니까 알루미늄인가 싶었더니 이게 스테인레스래요. 이렇게 모양 생겼고요. 좀 뭐 이쁘다기보다는 좀 못생겼다 생각 볼까요? 저는 못생긴 것 같은데 이게. 그래 있고 요 제가 볼 때 디카킹도 있고요. 세이프티도 있고. 제가 볼 때 세이프티도 돼요. 디카킹과 세이프가 따로 같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되고 그냥 이거는 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세이프티 하면은 안 되거든요. 요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안전장치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건 탄창이나 이게 8발이 장전돼요. 이렇게. 내가 볼 때 이거 많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. 이게 남자였는데 아마 와이프 때문에 이거 산 것 같은데 아마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. 별로. 그래서 저는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샀거든요. 탄창에는 참 8발이 장전되고요. 요즘 중고품이 어떻게 되냐니까 중고품이 보통 한 $550에서 $850까지 팔려요. 그러니까 이건 최소 한 $6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한 350불이었나? 그 정도밖에 안 냈거든요. 그 토러스 권총을 판 게.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배로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아요. 그런데를 괜찮고 모양 그렇게 썩 이쁘진 않아요. 여기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똑바로 그냥 벽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곡선미는 있어요. 이렇게 줄어드는 거. 뭐하고 닮았나 좀 자세히 모르겠어요. 제가 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요. 그리고 그 스미스 앤 웨슨 그 찾아보니까요 1990년에서 2006년 사이에 생산이 되었고 이게 또 스미스 앤 웨슨의 그 3900 그러니까 3900 시리즈 3900 시리즈의 3세대라 그러네요. 이게 아마 1세대 2세대 있고 또 거기서 또 개량해서 한게 3세대인가 봐요. 제가 볼때 이것도 쏘아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. 제가 볼때 이거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. 오케이, 자 방아쇠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방아쇠가 위력이 얼마나 아니 당기는 힘이 제가 볼때 한 저도 한번 감을 느껴볼까요? 아마 한 6파운드? 7파운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. 오, 9파운드 나온다. 와, 무겁다. 4.47kg 9파운드 나오거든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다시 켜서 생각보다 방아쇠가 좀 무겁더라고요. 4.5kg 그러니까 약 10파운드 나오네요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빡빡해요. 왜냐하면 이게 더블 액션처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좀 빡빡해요. 방아쇠가 좀 힘들어. 그래서 아마 레이디 스미스가 사용을 좀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. 오케이, 오늘 제가 또 처음으로 만져본 스미스 앤 웨슨 레이디 스미스 모델 3913 9mm 반자동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